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쌩얼로 인트로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인트로를 찍고 있어요. 소중이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정말 많은 소중이 분들이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바로 미백관리 영상이에요. 제 피부가 하얀 이유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 보니까 뷰가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다시 확인해볼까? 몇만 뷰가 나왔는지? 지금 88만 회를 찍었네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소중이 분들이 이제 미백 케어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는 또 피부가 되게 좀 자극도 쉽게 받고 자외선이나 이런 조명 같은 것들에 의한 외부 자극 같은 걸 좀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상하기도 하고 칙칙해지고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피부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과 피부가 타고 칙칙해졌을 때 환한 피부톤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역시 제가 하는 고민들은 우리 소중이 분들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추천템 같은 영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전이랑 나이트 루틴, 기초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게 광고 영상이라고 넘기실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찐으로 미백 케어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동남아를 갔다 와서 피부가 정말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얼굴과 목에 거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원상복구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19호 피부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도 거의 차이가 없죠. 몸에는 톤업 크림을 전혀 안 바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제 동남아를 갔을 때 선크림을 수시로 발라줘야 되는데 수시로 못 발라줬어요. 그래서 피부톤이 진짜 22호까지 낮아졌었거든요. 19호까지 다시 되돌린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아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씻고 나와서 앞머리만 대충 말려준 상태거든요. 저의 찐 오전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미백 케어에 집중한 루틴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탄 피부를 되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의 기초 루틴을 따라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가장 첫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이에요. 비타민 제품 같은 뭔가 효능이 확실한 제품이랑 같이 꼭 수분에 충실한 물토너를 발라주거든요. 집에도 물토너만 진짜 여러 개가 있어요. 기본에 가장 충실한 그런 토너들이기 때문에 진짜 어떤 제품이랑 같이 써도 궁합이 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우선 피부에 찹찹 수분을 먹여가지고 가득가득 채워주 겠습니다. 수분을 피부에 부드럽게 잘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솜을 활용을 할 거예요. 듬뿍 묻혀서 수분을 딱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결을 따라서 먹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결 따라서. 이게 앰플들도 수분감이 정말 요즘에는 확실하게 너무 잘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입자의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물토너는 생략하지 말고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시원해. 좀 확실하게 효과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원래는 비타민 앰플을 좀 밤에만 쓰는 편이었다면 요즘에는 제가 낮에도 썼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확실히 선크림을 발라주면서 낮이랑 밤을 같이 계속 써주니까 피부가 진짜 더 빠르게 환하고 밝아지는 거예요. 뭔가 투명한 느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써줄 제품은 짜잔, 요거 이니스프리의 비타씨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이에요. 요거는 제가 정말 1년 동안 꽉 채워서 쓰고 있는 비타 세럼이라서 아마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비타C 세럼을 쓰고 나서 다른 류의 비타C 제품들 광고도 안 받고 시딩도 안 쓰고 한 우물만 팠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세럼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거고, 이번에 기획 세트가 나왔거든요. 크롬
소품이랑 이번에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너무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완전 취향 저격. 이거는 이따가 같이 뜯어보는 걸로 하고 비타시 세럼 이미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출시 전부터 테스트할 때부터 꽉꽉 채워서 1년 동안 꾸준히 썼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특히나 타잖아요. 그리고 여름나라 갔다 와서 피부가 또 확 타잖아요. 그럴 때 탄 피부를 되돌리는 용으로 진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세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게 7일 톤업 세럼이래요. 찐으로 아침 저녁에만 꾸준히 써주시면 진짜 이 별명이 너무 찰떡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2023년 4월쯤 출시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썼으니까 지금이 딱 4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1년을 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몇 통은 비운 것 같아. 일단 요거를 바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미세한 비타민 같은 이런 노란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게 얼굴에 바르면서 팡팡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흡수가 바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런 노란 알갱이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요 세럼은요, 여러분. 비타민 들어간 성분을 쓸까 말까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데일리템으로 쓸만한 제품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입문자용으로 추천드리는 세럼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비타민 성분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각질 케어에 도움을 주는 필링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만 써줘도 다음날 아침에 확 피부에 뭔가 느껴지는 그런 세럼이에요. 아니 제가 예전에도 약간 미백 케어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요 목이 탄 거랑 겨드랑이 착색 부분에서 반응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비타민C 성분 때문에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제 필링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묵은 각질들을 제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일단은 무조건 우리 피부는 묵은 각질이 1차적으로 제거가 돼야 그 위에 유효 성분들이 쭉쭉 흡수가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필링 성분이 진짜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제품 하나만으로 효과를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특유의 그런 끈적거림도 없거든요. 딱 바르면 그냥 쫀쫀한 수분 앰플 바른 것 같은 느낌이라서 바르고 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했을 때도 밀리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약간 저만의 TMI? 꿀팁? 근데 뭔가 다들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필링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결 정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피부 봐봐. 그래서 메이크업이 나는 너무 안 먹는다 하시거나 다음날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듬뿍 올려놓고 자면 피부결 정돈이 싹 되면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요. 진짜 여러분 장담하는데 요 세럼 자극이 정말 적은 편이라서 평소에 비타민C 제품들이 약간 무서우셨던 분들도 써보시면 다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니스프리가 또 대기업이잖아요. 비타C 세럼은 인체 적용 시험이 이미 완료가 됐고 실제로 7일 만에 피부가 밝아지는 그 결과가 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그 결과로 신뢰가 갈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요 세럼을 얼굴에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착색된 부분에도 정말 많이 발라주거든요. 목톤이 너무 환해졌지 않아요? 결혼식 끝나보니까 1년 전쯤인가? 작년 가을 겨울 그 사이쯤에 이제 태국 출장을 갔다가 목에 선크림을 못 발라서 목이 완전 이렇게 경계가 지게 완전히 막 탔었어요. 그때도 당연하게도 비타시 세럼만 발라서 케어를 해줬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에 선크림을 잘 안 바르거든요. 근데 뭔가 이 비타시 세럼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진짜 목톤 차이가 거의 안 나지 않아요? 그리고 겨드랑이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부끄럽긴 하지만 엄청 가끔 발라주거든요. 사실 우리 겨드랑이 같은 부분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나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위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소중이 분들한테 오픈을 하고 나니까 우리 소중이 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쨌든 레이저 제모를 쭉 하고 있어가지고 막 면도기로 인한 착색은 지금 많이 안 생기거든요. 매일매일까진 아니지만 꾸준히 그냥 좀 생각나면 샤워하고 발라주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어요. 진짜 지겨우시겠지만요. 제가 꼭 강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세럼이 피부결을 케어해주고 피부 속에 수분이랑 같이 비타민 성분을 가득가득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발라주면 정말 피부톤 자체가 환해지고 낯빛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막 잠을 못 자고 이랬을 때 푸석푸석해 보이고 칙칙해 보이는 그런 피부톤 있죠. 진짜 뭔가 잠을 못 자고 케어를 많이 못해도 이렇게 환한 피부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이다 보니까 바르고 나서 잡티 케어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크림은 이거 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크림. 이게 약간 좀 쫀쫀한 젤제형 크림인데 딱 발랐을 때 밀리는 거 없이 되게 가벼우면서 쫀쫀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발라주기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항상 비타민 제품이랑 궁합을 딱 찾을 때는 수분 위주로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무난무난하게 다 조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 영양제로 그리고 이제 세럼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패드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건데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 저는 사실 이제 미팅하면서 두 달 전쯤? 세 달 전쯤? 그때 이제 미리 요거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쭉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사용한 흔적이 이거는 진짜 그냥 닥터로도 많이 써주지만 팩토로도 써도 되고 바디로션 바르기 귀찮다 하는 부위에 그냥 이렇게 슥슥 닦아내주면서 약간 미백관리까지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꿀템이라서 제가 요거를 제대로 뽕뽑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개를 짧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목이나 겨드랑이나 막 몸에 바르기에는 요 앰플도 너무 소중한 용량이기 때문에 쓸 때마다 막 아까운 느낌이 진짜 많이 든단 말이죠. 똑같은 성분이 이렇게 토너 패드로 만들어진 거라서 닦아주기만 해도 세럼을 바른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듀얼 패드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한쪽씩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 한쪽은 비타민C가 정말 가득 머금어져 있는 면이고 요쪽은 대나무 수분 패드인데 수분감을 진짜 가득 머금고 있어가지고 수분 충전이랑 피부결 정돈 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반대쪽 다 활용을 하려면 이 대나무 수분 패드 쪽으로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고 그 반대쪽 비타민C 패드 부분으로 비타민C 성분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얼굴에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디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써주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이 비타민C 부분을 몸에다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즉각적으로 그 부위가 환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탄 부분이 되게 많이 돌아와서 더 하얘질 게 없어가지고 여기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해외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피부가 되게 탔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반반 비교를 했는데 이쪽이 진짜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첨부해드릴 건데 그때 제가 해외를 갔다 와서 니삭스를 신어가지고 다리 라인이 완전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너무 많이 탄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마침 요 패드를 주셔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대나무 패드로 한번 결정도 해주고 비타 패드로 비타C 먹여주고 약간 이런 방법으로 케어를 해줬었거든요.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일자로 경계져 있던 부분이 좀 그라데이션 되는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에 딱 쓰자마자 오 이거 겨드랑이에다가 쓰면 제대로 뽑았겠는데? 요 생각을 하고 이제 겨드랑이에도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미백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보기에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꿀템이에요. 겨드랑이 바디관리랑 얼굴관리랑 따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걸 두 개 다 쟁이시고 사용을 하시면 진짜 한 달 동안 알차게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선크림은 수분 선크림 발라줄게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 선크림을 발라줘야 되는 이유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게 아무래도 아무리 순하고 자극이 적다고 해도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 성분은 자외선이랑 만나면 좋진 않아요. 데이케어로 이 비타민C 세럼을 사용을 해줄 때는 무조건 선크림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럼이랑 같이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피부를 좀 환하게 만들려면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사실 우리 피부가 환해진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내 피부는 하얘는데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 피부가 자극을 받고 피부가 조금씩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돌리고 지켜내는 게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미백관리를 하실 때는 정말 정말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목에는 항상 손이 잘 안 갈까요?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끝내고 제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요거 언박싱 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언박싱 해볼까 해요. 아, 이 크롬이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보여주고 싶었는지 여기 보시면 너무 귀엽죠, 여러분? 저 약간 이런 거 덕후거든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굿즈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니스프리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실용적인 굿즈를 내주니까 정말 벌써부터 지금 빨리 뜯어서 사용하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그리고 이게 비타크롬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패키지로밖에 못 구하는 크롬이거든요? 이렇게 이마에 지금 비타씨가 이렇게 이마에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키링으로도 달 수 있고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 립이나 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여행 같은 거 갈 때 동전 같은 거 좀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가방에 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제품이 또 들어있는데 너무너무 귀엽게도 여기 크롬이 에디션에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떼어지는 스티커가 아니라 완전 이렇게 딱 프린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이니스프리 비타시 세럼 본품이고 이렇게 20ml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50ml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가 30ml짜리니까 거의 두 배 용량인 건데 여기에다가 비타크롬이까지 요 비타시 토너 패드 요것도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너무 귀여워. 가방에 비타크롬이 그림이 이렇게 딱 박혀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저 이거 진짜 지금 실물 처음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예쁜 거 사놓고 이제 쓰면은 쓸 때마다 되게 괜히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토너 패드에는 이렇게 크롬이 스티커 닦구나 아이패드 꾸 할 수 있는 이런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너무 좋은 혜택으로 이제 온라이브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타시 세럼이 정말 저의 찐템이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번에 또 저한테 이렇게 좋은 혜택으로 온라이브를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또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미친 혜택이에요. 뭐 제 브랜드는 아니지만 좋은 혜택으로 구매를 해야 저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브랜드에서 다들 혜택을 너무너무 좋게 준비해 주시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진짜 받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구성 보고 아니 이 정도면 안 남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할 정도로 구성을 너무너무 빵빵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5월 6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들 꼭 놓치지 않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사실 이니스프리에서 저의 팬미덕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인생 8년차 중에 딱 지금까지 두 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팬미덕을 이니스프리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지금 그게 감사해가지고 사심을 가득 담아서도 진짜 열심히 홍보를 해볼 예정입니다. 진짜 저는 평소에 너무 약간 TMI를 많이 뿌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도 홍보를 많이 하긴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 소중이 분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해볼게요, 여러분. 팬미덕은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올리브영 홍대타운점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트 케어를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이제 씻고 나와서 기초를 같이 발라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피부가 환한 게 화장빨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구도와 같은 조명에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냥 탁상 조명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피부톤 자체가 엄청 맑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패드를 팩토로 활용을 해주는 건데 약간 데이케어용으로는 가볍게 닦아내주는 느낌으로 써줬다면 나이트케어는 완전 그냥 집중 관리 느낌. 여기 수분 대나무 패드 쪽으로 가볍게 그냥 피부 결을 좀 이렇게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싹 닦아내주고 이게 또 패드가 진짜 자극이 정말 적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닦아내줘도 이 수분감이 싹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비타씨 요 면으로 목을 이렇게 가볍게 닦아내줍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다리까지 이렇게 다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까지 다 발라주고 이 용액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여기 허벅지에 탄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까지 완전 이렇게 싹 다 발라줘요. 지금은 탄 경계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인데 제가 또 비포를 애프터랑 같이 이렇게 띄워놔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샤워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몸에 패드로 한번 싹 한번 닦아내주면 바디로션 바를 필요 없이 너무너무 간편하게 이렇게 케어가 돼요. 앰플을 발라줍니다. 아, 오늘 제가 너무 긴 하루였거든요. 진짜 아침에 한 10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지금 새벽 1시예요. 그래서 화장을 너무 오래 하고 있었더니 파운데이션 때문에 피부에 약간 이런 붉은기들이 좀 올라왔어. 근데 지금 되게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도 딱 발랐을 때 요 환한 광채 보이시죠? 이제 요 상태에서 저는 크림을 발라주기 전에 잠깐 한 5분 정도 팩토를 해주거든요? 이게 팩토 해주면 너무 좋은 게 볼 쪽이나 광대 쪽은 특히나 자외선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약간 주로 요 비타C 부분을 붙여가지고 케어를 해주면 수분을 공급하면서 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집중 케어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패드가 진짜 커서 마스크팩 같이 딱 붙여지니까 더블 케어 해주는 느낌으로다가 해줍니다. 앰플이 흡수가 덜 됐을 때 이렇게 싹 붙여주면 앰플 흡수도 더 깊숙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집중 케어가 되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머리 말릴 때 싹 붙여줘도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머리를 아침에 감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그냥 봐주도록 할게요. 이 목 차이 나는 거 진짜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봐봐 여러분, 제가 이때 1월 달에 제가 이제 태국 전지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골프를 치러. 근데 진짜 전지훈련이었어. 그냥 내내 골프밖에 안 치는 진짜 찐 전지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스타킹을 신고 있잖아. 근데 제가 이 자국대로 너무 선명하게 자국이 난 거예요. 진짜 피부가 톤이 확 어두워졌던 거예요. 이제 이 패드를 떼볼게요. 짜잔. 이렇게. 와, 광채 장난 아닌데? 진짜 대박이죠? 와, 너무 쫀쫀해. 지금 여러분 저 크림도 안 발랐는데 너무 쫀쫀하죠? 피곤한 상태인데도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이제 자기 전이니까 탄력 장벽 크림을 발라줄 거거든요. 얘는 콜라겐 크림이에요. 이게 소량만 발라도 되게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밤에 바르고 자기가 좋더라고요. 약간 수면팩 같은 느낌의 그런 질감이거든요. 피부에 약간 눌러주면서 이렇게 듬뿍 앉아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트 루틴까지 다 마쳐봤고 지금 벌써 새벽 2시 반이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